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이 모습은 아기냥이들의 최근 모습입니다. 오늘은 바위튼사의 아기냥이들이 옹기종이 모여서 무언가를 열심히 먹고 있네요. 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엄마 고양이가 고양이 캔으로 다가가고 있네요. 냄새를 맡고 먹을지 말지 고민하는 걸까요? 오늘 영상은 옆에서 함께 지켜보시던 분들과의 대화 내용을 담아보았으니 귀를 쫑긋 잘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홍채를 줬네요. 아, 예. 저 낚시하시는 분이 나중에 치워주시기로 해가지고 생선 잡으시면은 막 주시거든요, 얘네들한테. 그런데 저 큰애는 안 먹네. 엄마거든요, 제가. 아, 그 양보하는 거네? 양보하는 건지 그냥 조심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생선 물어다가 막 갖다 주더라고요. 자기가 안 먹고. 아, 배고팠나 보네. 엄마는 쳐다보지도 않네. 얘들아, 여기 많다. 먹어. 응? 먹어도 돼. 얘들아, 여기 많다. 다 네 명 일로 와. 그래, 일로와, 일로가 쉬어와. 야, 혼자 다 먹잖아. 아직 사료는 못 먹는 것 같더라고. 여기저기 사료 놔두신 분들은 있는데. 사료들 맛이 없다, 이런 거 자꾸 주니까. 아, 그래요? 주면 안 되겠네. 이거만 먹으려지, 사료 먹으려지. 자꾸 주는 사람들이 주는 버릇이 돼가지고. 저분이 생선을 잡아가지고 주시거든요. 잡히면. 저마다 저 이쪽으로 있는 거 모른다, 야. 혼자 다 먹네. 저 혼자 다 먹는다. 야, 너희 일로 와. 얘가 제일 중요해요. 아니, 너 먹지 마. 어, 귀여워요, 어떡하니. 어, 진짜 귀엽다. 아, 야, 발견했다. 야, 발견했다. 조심히. 아이고. 나왔다. 아, 온다, 온다. 깜짝 발견했다, 이제. 아니, 그만 먹고 넘기라. 여기 아, 이게 또 뼈가 있네, 이쪽으로. 다 몸으로 막고 있는데. 야, 너 둘이 일로 와. 엄마는 딱 먹고 싶을까 봐 그러면 딱 등지고 있네. 좀 짠하네. 그러니까요. 삼새가 쟤는 꼬리만 색깔이 달라. 얘 하얀이. 그치? 어, 얘도 꼬리가. 어, 저 밑에 또 있어. 어, 쟤 진짜 작은 여기 있네. 얘가 어미인가 봐. 네, 제가 어미고요. 얘네들 다섯 마리요. 누가 어미야? 이 안쪽에 있는. 아니야, 아니야, 큰 거 이거 안에 있어. 아, 그래? 그게 있어, 그럼? 어머, 그렇구나. 어미야. 예쁘다. 진짜 예쁘다. 잘 먹고 있던 아기냥이들이 배가 찼는지 엄마 고양이에게 몰려가네요. 마치 이제 엄마도 좀 먹어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쟤 먹는 걸 준 거야. 저 봐. 캔 있지? 먹고 있잖아. 당시에 뭐라도 주고 싶은 마음에 캔째로 던져주었었는데 생각해보니 캔에 입이 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이후로는
고양이는 먹이를 등지고 계속 뒤돌아서 있네요. 너도 먹어. 결국 엄마 고양이는 한 입도 먹질 않았네요. 갑자기 먹을 떠먹기 시작합니다. 다른 고양이가 먹을 먹고 싶어 나타났다. 어느 고양이가 날카로운 귀찮네. 이 내 말인데? 한 번 더 경고하는 듯 합니다. 다행히 가버리네.